석가모니의 유언에는 유사한 내용의 창작물들이 다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래의 내용이 실제 석가모니의 열반을 기록한 대반열반경에 적힌 진짜 유언이라고 하죠. 석가모니는 임종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아난다여, 나는 늙어 긴 세월을 보냈고 이젠 노쇠하여 어느새 내 나이 여든이 되었구나. 나의 몸은 가죽끈에 묶인 수레가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겨우 움직이는구나. 눈물을 닦으라. 아난다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모든 것은 곧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말이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라고 늘 이처럼 이르지 않았더냐. 아난다여, 본디 태어나 존재하여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이거늘.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 부서지지 말라 한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젠 스승이 계시지 않는구나. 가르침은 영원히 끝나버렸구나. 아난다여, 이리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가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생활과 행위의 규범들이 모두 너희들의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아난다여, 너희들은 자신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며 남을 의지하는 데 머물러서 안 된다. 진리를 섬으로 삼아 오직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이외의 다른 것엔 머물지 말거라. 내가 그대들에게 늘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니라. 이제 참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하겠노라. 형성된 것들은 모두 사라지니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의 마지막 유언이다.